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이라는 신문에 올라온 로얄 VC라는 벤처 투자 회사가 지금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회사는 그 어떤 회사이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도 배영훈 선생님하고 네. 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버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로얄 벤처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제 벤처 투자는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에만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 수익을 내고 뭐 엑시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리해요. 네. 철학이 있더라고요. 네. 투자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래서 페일리 AI는 AI 모델을 개발, 배포, 관리하고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안전 뭐 시큐리티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로얄 벤처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로얄은 기존 벤처 투자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까지는 기업에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네. 기업과 그죠 사회의 모든 큰 가치에 투자를 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 회사는 현재 350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요. 수십 개 뭐 사실은 뭐 굉장히 AI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투자한 회사가 350개고 투자를 하다가 보면 엑시트하거나 완전히 통째로 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100% 뭐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합치면은 350개 회사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AI 특히 AI 쪽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요즘에는 네. 뭐 AI 이외에는 투자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네. 뭐 IT 뭐 다른 데도 투자를 했지만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 회사가 투자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방향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AI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제품을 만들고 방향을 접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아마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는 60개 회사의 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네. 그리고 고문, 이 회사의 특징은 고문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드바이저. 그리고 여기에 UN SDG가 한국말로 뭐죠? 이게 그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맞아요. 지속 개발 목표 그렇죠. 골.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많아요, 그죠?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해결을 그렇죠. 해야 되고 교육 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 출산과 함께 많이 죽었어요, 그죠? 영아 사망률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SDG의 목표들이 쫙 있거든요. 네네. 그 목표에 부합하는 네. 그런 회사, 그런 네. 것을 의미를 두는 회사에다가만 투자를 해요. 그냥 네. 그냥 우리는 돈만 벌어가지고 나 혼자 다 쓸 거야. 그런 네. 회사에는 투자를 네. 안 하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일단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그 분야의 최고 고문을 그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네. 고문에게 올 이제 세 군데에다가 그죠? 세 군데에다가 투자자에게도 물론 이익을 나누지만은 고문에게도 이익을 많이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 또는 그 회사 같이 윈윈윈 세 사람이 다 윈윈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을 보면요 그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한 10명 남짓에 결혼할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1,000명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신중하게 그 투자를 그렇죠.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AI가 없으면 이 투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AI한테 물어보고 자기들 의견을 또 전 세계 60개 국가에 그죠? 그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I 마인드워시 우리가 로봇을 팔려고 하면은 얘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래. 얘들하고 손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네. 예, 예. 그래서 로얄 VC 투자는 UN SDG 그래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표 목표를 그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애들이
최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물론 이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에 있고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지만 본사 처음에 시작은 이제 독일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EU라고 끝에 이제 붙어 있고 EU 쪽에 뭐 아무튼 유럽 사람들은 다 전부 다 포함하려고 그래요. 네. 걔들은 힘이 없으니까. 네.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만 팔겠습니까? 전 세계 그렇죠. 팔아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하고는 뭐 유엔 미래 포럼하고 같이 하고 있고 유엔 미래 포럼의 그 회장인 제롬 글렌이 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하니까 막 해가지고 나한테 소개를 딱 시켜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투자자와 기업가를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 또 그죠. 다양한 배경, 경험, 기업가, 어드바이저 이런 거를 전부 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속 가능한 게 이제 SDG 그런 거고 투자 철학이 글로벌 네트워크여야 된다. 멘토링이 그래서 아까처럼 1,000명의 고문이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뭐 고문 많아봤자 10명 미만인데 1,000명의 그래서 각 분야의 그 분야 1등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자금 지원도 안정되게 하고 있다. 로열 투자 대상은 SDG와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한다라는 거고 인류 공영의 반드시 필요하고. 그죠? 반드시 뭐 확실하게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회사, 그다음에 강력한 실행력이 있거나 높은 성장 잠재력 이런 그렇죠.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요거는 로얄벤츠 캐피탈 요거를 또 퍼플렉시티에 또 물어봤더니 얘들은 이미 이 회사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네. 로얄 네. 충성심과 신뢰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UNSDG 이야기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네 그죠? 글로벌한 관점을 가진 투자자와 자문가를 환영한다. 이게 정말 이게 자문가 1,000명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네. 나도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얘들이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그죠? 1,000명. 아, 전 세계에 1,000명이 있으면 그건 뭐. 네, 자문가입니다. 충성심이나 신뢰, 팀워크, 인내 이런 걸 중요시하고 철저한 실사, 엄격한 뭐 게이트 단계의 프로세스도 하고요. 분기별로 뭐 투자 방식, 사회적인 경향력, 글로벌 자문가 이게 아까 그 강조하는 1,000명의 글로벌 자문가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창업자들을 지원합니다. 내가 로봇 한다 그러면 로봇 하는 자문가들만 다 그죠? 네. 항상 근댁에서 물어보고 지원하도록 해줍니다.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여기 수익이 자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자문가들이 여기에 열심히 더 좋은 정보를 자꾸 네. 제공한다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보면은 요 지금 한국에 오는 사람이 그죠? 이게 카말입니다. 카말, 커말 또는 카말, 하산하고 마이클하고 두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매니징 파트너스에서 그래도 최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40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0년 12개 벤처를 같이 했다라고 하고 여기 또 1,000명의 어드바이저 네. 1,000명 플러스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회사고 미국 달러에 지금 현금 캐시를 뭐 이렇게 400억 뭐 이렇게 투자할 돈을 가지고 있고 미니멈 투자 인베스먼트는 한 1억 2천 뭐 이렇게 많이 많이 네, 스타트업인 때는 그렇죠. 적당한 규모죠. 예, 예,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한다라고 있고 프라이스 유닛도 있고요. 클래스 1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컬 리턴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S&P 뭐 우리 그죠 네. S&P 너무나 잘 알죠. S&P 50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네. 기업의 부담도 저렇게 뭐 엄청나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러니까,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뭐 주식시장에 자기 혼자 주식을 투자를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보다 여기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놓고
그죠? 계속해서 여기 뭐. 투자하는 데만 따라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아무튼 네. 얘들한테 돈 맡겨 놓으면은 이렇게 잘 물려준다. 네. 예, 이런 거에 어드바이저들이 다 이야기를 잘 해주니까. 아무튼 이 로얄은 그죠 굉장히 혁신적인 벤처 투자 회사다. 그런데 이제 로얄 VC가 소유하고 있는 AI 회사 우선 내가 AI 회사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열 몇 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투자한 회사는 그죠 뭐 한 4,50개가 되고 네. 많아요. Fairly AI입니다. Fairly AI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 안전과 보안을 하는 솔루션 회사예요. 네. Fairly AI 모델을 일단은 그 개발 배포 관리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AI 시스템 구축한다. 그 우리 아이브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네네, 제가 일부러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 개 10개 중에서 페일리 네. 주요 기능 특성은 모델 가버넌스 감독해서 모델 AI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 우리가 만약에 AI 마인드봇을 개발을 했어. 전 세계 다 팔았어.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내가? 네. 어떻게 배용은 혼자 관리했어? 안 되죠. 예, 얘들이 네. 여기 의뢰를 해야 돼요. 모델 거버넌스 감독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은 거기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벌써 20년 됐다 그러고 뭐 큰 회사들이니까 규정을 준수하게 또 해줘요. 어느 나라에 가서는 이런 법규가 있어야 되고 어느 나라에 그렇죠? 가면 이거가 또 안 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다 해줍니다. 규정 준수해 줍니다. 네, 네. 네, 반드시 필요한 네, 그럼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판다 그러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하는데도 못 파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규정 준수 미리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로봇을 막 보여주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 관리, AI 모델이 발생하고 다양한 위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한 1미터 되니까 그죠. 잘못해가지고 뭐 손을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위험 관리, 그죠. 위험 관리, 모델 신뢰성 평가, 그래서 편향성 차별 윤리 이런 것도 하고. 협업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정책 담당자 이런 사람들 전부 모델을 관리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다 장을 만들어줘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뱅크가 그 페퍼라는 것이 그렇게 한참 인기를 끌다가 이렇게 사양이 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께 협업을 하고 정보를 얻고 네트워킹을 하면은 그렇죠. 아, 이 추세를 어떻게 식으로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은 그 순간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의 그 AI 그 모든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분야의 전문이고 네. 뭐 10년 이상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야 네, 된다. 네, 네. 예, 예, 예. 장점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단체 한번 누르면 쫙 관리가 다 된다고. 빠른 구축, 우리가 원하는 AI 마인드봇의 모델 관리, AI 모델 관리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확장성이 있고 뭐 글로벌 표준 준수 이거 뭐 정말 골치가 다 아픈데 그죠.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들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글로벌 표준이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 뭐 배짱 뭐 이래가지고 지가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데 유럽 사람들은 아예 이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야 되고 이거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되고 네.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국제적인 AI 규제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금융에 많이 쓸 수 있고요. 의료에도 쓸 수 있고 제조나 뭐 공공이나 교육에 뭐 이런 페일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페일리라는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할까?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글랜, 처음 들었어요. 네. 제롬 글랜한테 이런 게 필요하고 로봇을 내가 AI 마인드봇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자료 보내줬더니 엄청나게 이제 고민해서 이제 이런 회사가 있다 이렇게 서 네. 해준 거예요. 네. 고객 중심 서비스도 또 해주고 글로벌 인지도도 또 높여줘요. 사람들이 참 안 하는 거 없이 예, 해줍니다. 그래서 AI 안전 보안 규정 준수하고 있는 이런 거 네. 시스템을 그래서 이 수상을 많이 또 받았더라고요. 요거는 네. 지금 퍼플렉시티에 물었던 거고 퍼플렉시티에 물어도 이미 다 알더라고요. 이게 페일리 AI라는 회사를 그래서
IDC 마켓 이거 상도 받고 가트너한테 신뢰 이런 거 가트너 알죠? 네, 가트너 AI에. 우리 회사도 세계 6위권의 회사로 가트너에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예. 그리고 2023년 조지아 생성 AI 해커톤에서 수상도 하고요. 레이즈 리딩 뭐 이런 데서 뭐 엄청 수상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모델 검증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일리 AI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회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죠? 네.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회사들을 지금 네. 만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AI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개발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만들 때쯤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경쟁성이 없는 걸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AI 넷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감안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제품이라든가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이 AI 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료입니다. 무료. 네,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을 하시고요. 예, 예. 굉장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바쁘시긴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또 문의를 해 주시면은 아마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는 강의나 유튜브 박영숙 일기 보고 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회사를 차리거나 뭐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감사하다. 네, 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조그만 선물도 보내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예, 도움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로고예요. 페일리 로고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뭐 있습니다. 안전 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회사가요. 로봇 클라우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로얄 회사가 요것은 로봇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이런 소리예요. 로봇 클라우드 .eu예요. 이 처음에 이게 회사가 오래된 회사라 요즘에는 여기 주로 로봇 같으면 여기다 AI 쓰는데 그죠? 네. 유럽에 예, 유럽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독일에서 처음에 만들었다. 왜냐하면 유럽 하면 그래도 독일이거든요. 그죠? 독일이 이런 AI라든가 뭐 머신 기계 이런 분야에 최고니까 로봇 클라우드 AI 기반 모듈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네. 로봇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얘들이 처음부터 다 개발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얘들이 개발한 클라우드에 있는 걸 뽕뽕 빼가지고 그죠? 네. 저렴한 가격으로 쓰기만 하면 돼요. 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따로 막 그 AI 기반의 모듈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약간의 그죠? 약간의 비용과 아니면은 초기에 뭐 어느 정도로 계약을 해서 그죠? 같이 협업하자 뭐 이렇게. 이 산업용 로봇의 그 역사는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용 로봇의 그 패턴들이 다 이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른다든가 아니면 볼트를 쥐인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종류별로 이 소프트웨어들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업용에 각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클라우드로 나와서 표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게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여기 지금 AI 개발자들이 수십 명이 개발을 네. 다 했답니다. AI 기반 모듈을 개발했는데 로봇의 자율적인 움직임 여기 지금 네, 우리 원하는 거고 네, 물체 인식에서 얘 물 가져와 하면 물체 인식에서 물을 그저 집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로 방 안에 네. 경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비게이션 거. 예, 예, 내비게이션 하는 거 이게 주요 사업이에요. 이거를 많이 판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해서 개발된 AI 모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이 손쉽게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네. 해줍니다. 네. 우리가 딱 필요한 거죠. 이게 그죠? 네. 딱 필요한 회사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제가 제롬 글렌한테.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사용하는 아, 개발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려요. 검증도 진짜. 검증도 하기 어렵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개방형 인터페이스 이게 개방형이 그래도 결국은 그죠? 네. 이깁니다. 오픈 소스가 이기는 거죠. 당연 다양한 하드웨어 호환성. 호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호환성이 있어야 네. 되고 유연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로봇을 하려면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죠. 아주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딩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코딩 네. 없이 로봇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가 네. 딱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얘들이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자, 예, 예. 좋은 거 다 해놨습니다. 얘들이. 미리미리 다 해놨어요. 모듈형 솔루션 해서 그죠?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기반의 최신 AI 로봇의 지능을 높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상 해주는 이런 거를 지금 핵심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그거다. 클라우드 기반도 핵심 경쟁력이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보수,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개방형 인터페이스고 교육 솔루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피켓 네. 피크 해가지고 3D 카메라 이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획해서 물체를 집어 네. 옮기는 이런 작업. 네. 산업, 네. 산업용 로봇에는 저게 제일 필수적인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작업을 또 수행하고 그러니까 뭐 내 방에 가서 그 핀 좀 가져와 하면 핀이 적으니까 네, 그죠? 네. 보고 조그만 네. 공간에서 조립, 부품 조립, 나사 재결, 뭐 그다음에 조립 다양한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 품질 관리 이거 뭐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오시면 로봇 클라우드입니다. 로봇 클라우드 .eu에 들어가면 거기서 제가 사진을 전부 다 이게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고 로봇 픽앤팩하고 픽 해가지고 네, 어디 갖다 어디 갖다 놓으면 네. 그걸 또 팩 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팩까지 해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게 정교한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기만 하면은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네. 얘들은 하드웨어 다 하면서. 실제로 그 하드웨어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AI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다. 네? 산업용 지금 산업용밖에 돈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산업용 네. 로봇을 위한 AI 기반 SaaS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이퍼 어드밴티지도 있고 개발 파트너에 보면은 그죠 이미 얘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제조업체하고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 업체 그리고 정부의 기관하고도 협력한다. 주요 파트너로는 뭐 유명한 회사 다 있더라고요. 예예. 뭐 많습니다. 이렇게 회사들하고 새로운 뭐 파트너십은 오픈돼 있다. 그죠? 우리도 이제 파트너십을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하기보다도 좀 그죠? 네, 기다려서 뭐 산업용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로 이제 올라갈 때는 또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또 이렇게 클라우드에 놓고 또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틀림없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얘들도 지금 휴머노이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네. 이미 시장이 막 휴머노이드니까 네. 지금 현재 판매는 이거 산업용이지만은 네. 전부 개발하고 있는 거는 네. 전부 휴머노이드다. 네. 로봇 클라우드, 모듈형 솔루션 뭐 등등 해서 이런 회사가 회사에 씬 두 사람이 옵니다. 그죠? 네. 뭐 회장단 두 명이 한국에 15일 날 8.15 15일 날 와서 22일 날 가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얘들이 아시아에 온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제발 좀 와라. 그래 가지고 네. 한국에 오는 거니까 이번에도 세미나 한번 하고 오죠. 네, 네, 네. 여러분들이 꼭 뭐 오시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하는 거니까 15
16, 17, 18, 19일인가 네. 월요일날 네, 나중에 정확하게 예. 공지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예, 예. 그때 네. 또 아이브스에서 세미나 한번 하고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네. 들어보고 우리 것도 이야기하고 네. AI 마인드봇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네. 있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유튜브에도 다 올리실 거죠? 그거 다 얘기하는 거. 예예. 예, 유튜브에 좀 올리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냥 못 만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40년 닦아놓은 네트워크로 오 제롬 글렌한테 좀 보내줘 했더니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그죠? 배용원 선생님하고. 아무튼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마인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